시작은 정말 포부가 있게 시작했지만 인생이란 게 너무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좀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. 일상이 맨날 챌린지죠. 입학하고 한 달 지나서 이상하게 많이 어지럽더라고요.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임신을 했더라고요. 단체에서 갑자기 어떤 직책을 맡게 됐다. 예를 들면 이제 뭐 더 상급의 어떤 일들을 맡게 돼서 도저히 시간을 못 빼겠다. 누구의 인생이나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우리가 원할 때 그 기회가 오지 않더라고요. 저한테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한 학기, 두 학기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, 현실이 그것을 받쳐주지를 못하니까.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. 그게 경제적 이유든 개인적인 이유든 아니면 뭐 단체가 요구를 했던. 과연 내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?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 사실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사실 공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많은 순간에 멈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다시 해내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건요,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요. 자기가 생산해내는 지식으로 자기의 활동을 설명하고 또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기 전과 후가 되게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 과정을 마침내 해냈을 때 되게 큰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다시 해냄을 통해서 중간에 멈췄지만 그걸 끝에 완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, 그걸 저희가 기대합니다. 그 자체가 여성계 후배들에게, 여성 활동가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 저는 믿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 설레었던 그 첫 시작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꼭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2007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한 해 10명씩 배출하면 100명을 배출할 수 있는 날이 올까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158명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셨더라고요. 나무는요, 자라는데 40년 말에도 걸려요. 그러면 사람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사람은 100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100년 대계 이런 것처럼. 긍정은 선택이지 타고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시 해내셔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.